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영상을 또 찍게 되었는데요. 지금 찍고 있는 화면은 오른쪽 얼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나오는 얼굴 각도가 여러분들 왼쪽이라는 점을 일단 TMI지만 알아줬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뭘 찍냐, 아직 화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이 고데기랑 아직 액세서리 착용을 못해서 어떤 거를 찍을지 먼저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이 블랙퍼플 액세서리 찍을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제가 인스타 협찬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주신 건데 되게 예쁘더라고요. 물론 유튜브 광고 본 건 아니에요. 그냥 네, 오늘 찍어야 돼가지고 열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무 예뻐요 여러분들. 일단 다 꺼내놓고 펼쳐보겠습니다. 예뻐요. 와, 화려한 눈꽃이랑 여러분, 저는 상의를 입고 왔고, 이 상의 제품 브랜드는 어디 거냐, 앤덤스벨 제품이에요. 제가 이 브랜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너무 유명하기 전부터 진짜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해 이제 시즌 나올 때마다 항상 눈여겨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나온 제품 중에서도 실제로 산 제품도 있고, 그래서 오늘 입을 바지도 앤덤스벨 신제품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자켓이랑 바지를 한번 봅시다. 일단 바지는 앤덤스벨 제품이고요, 얘는 신상품이고요 여러분들. 위에 있는 거는 자라랑 아다이랑 콜라보한 제품이에요. 이것도 제가 언박싱 올려드렸는데 되게 예뻐요. 이런 스위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 내려간 중. 일단 시칸 잘 모르겠고요, 일단 카페를 가봅시다. 저는 지금 지하철을 내리고 카페를 가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날씨가 역시 좋아서 저는 이제 사진 찍기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은 약간 좀 시크한 옷인데 오늘 카메라가 저를 초점 안 맞춰주네요. 난 사람이 아닐까? 오늘 제가 가게 될 카페인데 여러분들, 여기 오늘의 저 카페 왔고 이제 또 찍어야겠죠? 일단 커피 한 잔 먹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여러분들, 배고팠어요. 나 정말 어이없어. 그러니까 제가 생각보다 좀 어이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느끼기에는. 약간 좀 사천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아니, 사진 찍어왔어요. 오늘 제가 찍어야 되는 게 액세서리잖아요. 그래서 약간 분위기 있고 트렌디한 카페에 왔는데 잘 안 될 것 같아서 좋아요. 근데 카페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더 조용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찍으니까 부끄러워요. 아, 가만히 있다 보니까 계속 커피만 마시게 되네요 여러분들. 큰일 났다. 일단 제가 사진이나 영상 찍는 과정 궁금하다면서요 여러분들. 그래서 구도나 이런 것도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찍는지 일단 봅시다. 약간 손을 이렇게 모아주세요. 때는 최대한 액세서리가 이제 좀 잘 보이게. 약간 이런
저는 제 착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되게 좀 시크하게 입었거든요? 아, 뭐 제가 평소에 라이브나 그렇게 할 때는 시크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오늘 좀 시크해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들? 그런 전신샷 봤을 때 되게 디테일이나 이런 거 되게 예뻐가지고 넓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찍는 방법 구부려가지고 여기 이렇게 확대하고 이렇게 찍어줘요 여러분들. 원래 자세는 뭐냐, 사진 잘 찍을 수 있는지 이렇게 궁금해하셔가지고 제가 딱 찍어주네요. 어때요? 쉽게 찍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기 카페랑 너무 잘 어울리죠? 이제 그렇게 앉아서 찍는 그런 포즈도 있는데요, 앉아서 찍을 때 약간 앞다리를 이렇게 뻗쳐줘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래야 좀 길어 보인다 약간.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 찍어도 되고요. 저는 약간 잘 돌아가게 이렇게 이렇게 찍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찍어 지금 잘 찍었다. 이렇게 찍어도 돼요 여러분들. 화장실 거울이 진짜 잘 나오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 멀리서 영상을 찍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찍냐면요,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래요. 카메라 가려요. 그리고 살짝 얼굴 이렇게 보여줍니다. 약간 살짝 어둡게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핸드폰 조금만 더 충전을 하다가 이제 촬영 다 끝나서 인생네컷 한번 찍으러 갈 거예요. 너무 뜬금없죠? 근데 약간 오늘 좀 상태가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찍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아, 저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네, 찍으러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밑에서 찍는 각도를 원래 많이 찍잖아요. 근데 못 찍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서 찍으면 악세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코디 때는 찍지 않을까? 그때 기대해 주셔야겠죠? 저는 이제 카페에 나왔고요. 이제 인생네컷을 혼자 찍으러 갑니다. 그냥 혼자서 찍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선택할게요. 저는 네, 피아를 무조건. 어디니? 어, 여깄다. 저는 카드로. 다 이렇게 나왔고요. 뭐 할지 생각을 해봐. 되게 시크한 지하철로 가겠습니다. 이제 타자. 지금 지하철 내렸고요. 이제 오늘 1000명이 딱 됐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케이크를 먹기 위해 투썸 플레이스 카페를 가가지고 사고 오겠습니다. 케이크를 사고 나왔고요. 이제 집으로 가서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치즈케이크를 사왔고요. 어떻게 생겼냐면 되게 조각 케이크라서 큰 케이크는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뭐 될 때마다 케이크를 항상 먹네요. 아, 제 습관이 그렇나 봐요. 근데 제가 케이크를 좋아하는 것도 있고, 일단 이 케이크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물론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것도 있고, 그래서 한편은 이해해 주셔야겠죠? 여러분들, 이 케이크입니다. 그래서 먹어볼게요. 저 솔직히 말해서 그 구독자가 100명이, 그러니까 100명도 안 됐죠, 솔직히 말해서. 왜냐면 유튜브라는 자체가 저한테는 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러니까 틱톡이나 인스타나 이런 거 해봤는데 과연 나를 구독해 주시는 분들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용량이 없어서 빨리 먹어야 돼요. 치즈케이크 역시 맛있다. 이리 와요. 오늘 브이로그는 끝났고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의 브이로그도 기대해주세요. 안녕.